네, 출연기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출연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1년 정도까지는 이 출연 재배에 관한 얘기는 잘안 했습니다. 왜냐면 이제 출연과 관련된 사람들 얘기가 오히려 더 흥미로운 것이고, 이 재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. 그런데 이제 간혹 제가 뭐 출연교실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이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. 구독자님께서 막 저한테 문의를 해오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나둘씩 해주다가 동영상 하나씩 업로드하고 또 월별 관리요령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게 이제 그 재배에 관한 얘기를 자꾸 이제 올리게 되는데 이게 그냥 근거가 전혀 없이 제가 자료를 올리는 건한 건도 없습니다. 다 근거를 가지고 올리고 있고요. 또 이런 것들은 하나씩 좀 논란이 돼서 저 말고도 다른 분하고도 충분히 논쟁이 좀 돼서 좋은 해답을 좀 찾고, 그리고 에라님들한테 많이 좀이 정보들을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둘씩 올리고는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올리면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. 제가 이 출연기실 처음부터 근데 이 에라님들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죠. 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에라님들이 다 박사가 돼요. 출란 시작한 지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만 지나고 보십시오. 남의 말안 듣습니다. 이 에라님들은 자기가 이제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. 그 제가 지난번에 그 농자재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의사가 되고 자기가 처방을 내리고 자기가 약사가 돼요. 약까지 다 자기가 고릅니다. 뭐 농약사 얘기도 듣지도 않고요. 나는 뭐 30년, 40년 한 사람 얘기도 안 듣습니다. 왜 그런지 가만히 보시면 항상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죠. 내가 해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해봤는데 그것만큼 무서운 편견이 어디 있습니까? 옛날에 그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항상 논란이 됐었죠. 내가 해봤는데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죠. 이 에라님들도 그래요. 자기가 해보니까 이렇더라.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선가 듣고 처음 이제 이 난을 접할 때 주변으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의 권유로 접했을 때그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준 난재배법, 이것이 고정관념으로 딱 박히면 거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.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또한 가지,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는 거야. 잘 되니까, 아, 이게 정답이네 하고 찾아가지고, 그다음부터 아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재배법 같은 거를 올리면은 막 찬반 논쟁이 막 댓글로 붙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제가 습에 대한 얘기도 한 3주 정도 했죠. 한 2주 했나요? 3주 했는데, 뭐, 습하면 안 된, 저기, 건조하면 안 된다. 무슨 나는 건조하게 키우냐고. 막 반대 댓글이 막 붙고 논쟁이 심화되지 않습니까? 그왜 그러냐면, 그동안에 출란을 유튜브든지 뭐든지 건조하게 키우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. 또 자기는 그렇게 안 키우거든요. 안 키워도 잘 되거든요. 잘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예, 그리고 또한 가지는 건조하게 키우라고 하니까 그걸 확대 해석해요. 빼짝 말리라는 건줄 알아요. 예, 빼짝 말리라고 하는 건줄 알고 그렇게 되면 뭐 신화가 다친다든가 난이 뭐 쭈글쭈글해져서 탈수현상이 온다. 내가 그 정도까지 빼짝말이라는 얘기는 아닌데, 워낙 에라인들이 보편적으로 습하게 키우는 걸 제가 보니까 딱 해서 이거는 좀 건조하다는 느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그걸 막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거죠. 또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제가 한 촉은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. 구매하실 때. 예, 한 다섯 촉 있는 걸한 촉을 딱 띄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죠. 경매시장 가니까 그런 거뭐 허다하더라고요. 근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. 왜냐면은 이한 촉을 띄는 순간 세력이 떨어지고, 세력이 떨어지는 순간 저항성이 약해지고, 저항성이 약해지면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무수한 곰팡이와 세균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급격히 떨어진다.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왕따 된다. 그래서 이건 곧 고사할 위험이 많고, 또한 가지는 신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비실비실거려서 그 비실비실거리는 신화에서 다시 세력을 받으려면 몇년 걸리기 때문에
이걸 굳이 한 촉을 뭐 특별한 종이 아닌 다음에야 한 두 촉 정도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좋지 한 촉을 구매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얘기했더니 댓글 바로 달리잖아요. 저는 한 촉 키우니까 괜찮던데요. 그 뭐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면 괜찮아요. 근데 마치 제 주장이 틀렸다는 듯이 이제 뉘앙스를 쭉 깔고 저는 한 촉을 키웠더니 아무 이상 없던데 왜 그런 얘기하느냐. 제가 한 촉을 키우면 100% 다 죽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. 보편적으로 죽더라. 그러니까 혹시 그 중에 한 촉이 막 50만원, 100만원 이렇게 고가가 돼서 한 촉을 뚝 샀는데 다른 건 다 사는데 그거 한 촉이 딱 죽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크거나 또는 상실감이 큰 경우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한 촉은 가급적 좀 욕심이 나더라도 구매하지 마시고 구매하려면 두 촉 이상을 구매하시고 또 판매하시는 분도 한 촉을 떼어서 판매하는 행위는 자제하시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. 이건 보편적인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 안 죽는 경우도 있겠죠. 안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안 죽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이 댓글을 올리는 거거든요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출란 재배법을 올리면 모든 분들이 다 박사기 때문에 그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듣지 않고 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확대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떤 정신세계도 이 틀이 딱 있단 말입니다. 틀이. 그래서 이거를 재배법을 올리면은 어떤 때는 막 이제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. 막 어떤 때 걱정도 앞서요. 이거 이렇게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이렇게 알아들으면 어떨까? 어떻게 하지? 그래서 다른 유튜브들도 보면은 그 말 조심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여요. 말 조심하는 게 뭐 2000분의 1로 타는데 3000분의 1로 말자 1000분의 1로 타도 좋지만 가급적 뭐 2000분의 1로 타십시오 하고 말을 굉장히 조심하려고. 왜냐면은 그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을 왜곡하거든요. 받아들이는 분이 왜곡해서 받아들여요. 그러니까는 저 자신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연민 10위하고 관주 10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뭐 반대 댓글을 올리시면 올리시는 대로 제가 또 근거를 이렇게 더 뒤에 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논쟁이 되는 것은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듣지는 말아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비료를 주는데 난이든 식물이든 모든 식물하고 공통적인 거예요. 이거는 관주 시비가 기본입니다. 뿌리 이 식물은 말이죠. 이 뿌리가 사람으로 자꾸 이 비유해서 이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식물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이 뿌리가 사람의 뇌에 해당되는 겁니까? 아니면 입에 해당되는 겁니까? 음식을 먹으니까. 아니면 손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? 손발. 왜냐면 이 몸퉁이를 딱 흙을 붙잡고 있는 거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물은 있잖아요. 사람하고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틀을 달리해야 돼요. 이것이 뭐 뇌고 입이고 손발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.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. 사람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식물한테도 이게 입일까? 이게 뇌일까? 이렇게 생각하지만 식물은 그러한 단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. 입이 없고 뇌가 없고 아니면 전체가 다 뇌일 수 있고 전체가 다 입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이 뿌리를 뇌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뇌.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. 뇌의 기능은 아니지만 뿌리가 내려가면서 이 산을 발현한다 그랬죠. 이 그 동물로 보면 페로몬 같은 경우에요. 강한 산성 물질을 이렇게 내뿜으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수쪽으로 가야 되나 판단하고 또 이쪽으로 가서 뭐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에서 물이나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뇌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음식물을 먹으니까 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. 그래서 이 관주 시비가 기본입니다. 연면 시비는요, 관주로
뿌리에다 주는 시비에서 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옆면 시비로만 줘야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. 성분. 여기서 그 뭐 성분들은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건 뭐 그 다 써 있어요. 거기에. 옆면 시비용 액비 이렇게 보면 뒤에 다 써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은 입으로 주는 것이 유리하다 식물에. 예, 또 그런 것이 있고요. 또 입으로 옆면으로 섭취하면 입으로 기공이 딱 열렸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영양분을 섭취하면 그 흡수율이 뿌리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빨리 나고 빠르죠. 기공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. 이 뿌리에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물을 빨아들일 때 그 물에 녹아있는, 이온화되어 있는 성분들이 물과 같이 빨려 들어와서 잎에서 증산작용을 막 발현할 때 이쪽에 물이 없이 건조하니까 삼투압작용으로 물이 쭉 빨려 올라가면서 이 물이 없는 쪽을 채워야 되니까 물이 빨려 올라가면서 물에 녹아있는 이 영양분 성분들이 같이 빨려 올라간다 그랬어요. 이게 증산작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. 여기서 기공을 열어가지고 수분을 막 배출해내면 수분이 없어져요. 그럼 수분이 없는 곳으로 삼투압 스펀지가 물이 없는 곳에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쭉 빨려 들어가죠. 빨려 들은 가운데서 물에 녹아 있는 각종의 영양분이 같이 빨려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식물에다가 영양분을 싹 공급하는 것인데 이 옆면 시비는 바로 주니까 효과가 좀 빨리 나오고 또 효과적이고 또 뿌리가 또 부실할 때는 뿌리에서 이 먹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때는 입으로 먹는 것이 유리하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옆면 시비를 하겠죠. 그러니까 오늘 뭐 그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전제적으로 좀 깔아놓고 지금도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이 제목도 좀 지워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출라는 옆면 시비 관주를 다 해야 될까요? 이론적으로 보면 관주도 하고 옆면 시비에 좋다고 하는 성분은 또 옆면 시비로 주고 등등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이론적으로는 그래요. 네. 그래서 그 요즘같이 여름에 출란이 잠시 성장을 멈출 때는 관주 시비를 멈추고 뿌리에다가 그 생리활성제 같은 경우, 활력제 같은 경우를 뿌려줘서 기공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뭐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. 대부분이 다 출란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. 근데 제가 35년 동안 한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다른 식물들은요 줄기가 이렇게 있고 잎이 이렇게 달립니다. 아, 그렇죠? 줄기하고 잎에 이렇게 옆면 시비를 줘도 화등에 문제가 없어요. 기공에 의해서 잎의 뒷면, 앞면 다 기공이 있어요. 어떤 분은 뭐 뒷면에만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전체 이 줄기에도 다 기공이 있어요. 쭉 다 흡수합니다. 사람이 이 체내에 영양크림을 바르면 흡수되고 또 후시딘 같은 거 피부에 바르면 흡수되지 않습니까? 그런 것처럼 다 흡수해요. 흡수해서 좋은 효과를 발현해요. 그건 사실이에요. 근데 왜 저는 옆면 시비를 권하지 않냐면 자 보세요. 출란은 이렇게 생겼어요. 출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옆면 시비를 툭툭툭툭 주면 이 물방울이 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모여요. 기부에서. 이런 생김새를 갖고 있어요. 출란은. 이 현상들 그리고 또 벌브의 겹겹이 쌓여있는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이 벌브가 축축해지는 현상들. 그리고 더 심하게 옆면 시비를 해서 이 화장토가 묻어서 이 벌브와 화장토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에 겨우 이제 분토가 좀 마르려고 하는데 또 옆면 시비로 인해서 화장토가 젖어 있어가지고 젖어 있는 기간을 더 연장시키는 이런 효과들을 출란은 발휘한다. 제가 이 습의 논쟁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. 분이 이렇게 있고 이제 출란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면은 물을 줬어. 물을 주면은 한두 시간 있으면 물기가 쫙 빠져 내려가면서 이제 그 촉촉한 상태로만 유지돼요. 그러면
그 상태로 쭉 어떤 분이 이 상태가 뭐 윤회 상태라고 해서 난이 상당히 좋아한다 그랬죠.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. 가다가 이게 하루에서 다 말라버리든지 아니면 이틀에서 말라버리든지 3일에서 말라버리든지 쭉 마르면은 다시 또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3일 정도, 만약 3일 만에 분이 말았다고 칩시다. 그러면 3일 간격에, 3일 동안에 이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마르는 단계로 조금씩 진행이 되어 온 거죠. 근데 이 중간에 연면시부를 해서 다시 또 이 화장토를 적셨다? 그럼 이게 4일 정도나 5일 정도로 다시 늘어나요. 화장토가 마르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다 말라야 되는 화장토가 젖어 있으니까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난석이 젖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니까요. 그래서 이 습의 상태가 빨리 마를수록 저 3일에 마르는 걸 이틀에 마르게, 이틀에 마르는 걸 하루에 마르게끔 당겨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3일 만에 말아야 될 분을 5일, 6일, 7일 간격으로 늘리게 된다. 이 중간에 10일뿐만 아니라 농약을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분소까지 흠뻑 주지 않습니까? 그 농약을 이 중간에 줘버리면 이 분토 마르는 것이 일주일 이상으로 확 늘어나 버려요. 물을 준 효과하고 똑같으니까. 자, 그렇게 되면 이제 습해진다. 출란의 생김새도 그렇지만 이 분에 마르는 속도도 지연시키고 또 출란이 이 무릎 고이게끔 만들어져 있는 기부 때문에라도 그 물이 잘 난실 환경에 의해서 그 기부에 고여 있는 물이 잘 마르지 않고 뭐 하루나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지체하면서 거기서 이제 물을 좋아하는 병원군이 발음이 잘 안 되네. 병원군. 병원균, 병원 세균들이 이 물에서 탁 안착해가지고 증식하는 시간을 벌어주게 한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 고수분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. 물 준 다음에 휴지를 쭉 말아가지고 기부에 있는 물을 다 빨아냈잖아요. 그게 이제 물에 고여있는 거를 방지시키기 위함인데 요즘 에라인들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. 또 많이 키우시는 분들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빨아냅니까? 그래서 그런 현상들, 이런 현상들이 겹쳐서, 이 연면시비나 이 중간에 물을 주고 물을 주는 그 중간 사이에 연면시비를 한다거나 또는 뭐 매일 연면시비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, 하여튼 뭐 그런 경우라든가, 안 된다. 안 된다. 저는, 관주로서, 관주 시비로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. 충분한데 뭐 모자람이 없는데 왜 연면시비로 또 주느냐. 이런 습한 현상을 발현하는 위험성을 감안하면서까지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. 그럴 필요성은 나한테는 없다는 거예요. 이론적으로는 연면시비 주는 게 좋습니다.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연면시비 주는 게 왜 나쁩니까? 식물은 연면시비로 먹어야 되는데 효과가 더 좋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.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초심자들, 나는 입문해서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연면시비 때문에 스프레이로 난을 연면시비 하는 것 때문에 난을 전멸시켜버리는 이해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. 병원균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리고 난을 습하게 만들고 빨리 분토가 빨리 말라야 되는데 마르는 기간을 연장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습하게 되는 거죠.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. 그래서 굳이 연면시비를 할 필요가 없다. 그러면 2%만 먹어야 되는 요소들은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말씀하시죠. 자, 우리 출란하시는 분들은 비료를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? 일반 농사, 밭농사나 이렇게 짓는 농민들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. 복합비료를 써요, 복합비료. 특히 제가 소개한 무라시계, 앤수쿡 이런 배지들은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재료 17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, 거기에. 다 들어가 있는데, 그 복합비료 중에는 연면으로 먹어야 효과 좋은 거, 뿌리로 먹어야 효과 좋은 게 다 들어가 있겠죠. 근데 우리가 시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? 관주한다 그래서 잎에 닿지 않고 이렇게만 주나요? 그렇지 않죠. 물을 주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나거나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약간 잎에 물기가 없을 때 잎에서부터 이 분 속까지 싹 다 주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연면시비가 같이 이루어져요. 그거는 물을 준 날이에요. 물 준 날. 물 준 날. 물 준 날에 물을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
그 말라가는 과정 중간에 줘서 이것을 말리는 시간을 더 길어지게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 준날 준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. 끊어버리고 쭉 가는 거예요. 그 분이 마르면 다시 물을 주고 물을 준날 다시 농약을 치고 또쭉 가다가 완전히 말라서 오늘 물을 줘야 되겠네. 그래서 물을 준 날에는 또 시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은 한 날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. 근데 물을 준날 따로 있고 중간에 물 주는 날 사이사이에 농약 치거나 또는 연면 시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해도 되지만 그 초심자들은 이러한 재배 습관으로 인해서 출란이 습에서 빨리 해방되지 못하고 습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병영군을 불러오는 이런 행위들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출란이 아까운 출란이 한 5년 6년 잘 크다가 갑자기 한 방에도 갈 수 있다. 균이라는 건 한 방에 오는 거니까. 쑥 뽑히면서 쫙 가죠. 까맣게. 그래서 출란은 이 복합 비료를 입에서부터 관주까지 쫙 하는데 그것이 물 준 날 같이 동시에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별도의 연면 시비는 필요가 없다. 필요가 없고 이 관주 뿌리에다 주는 영양분만으로도 충분하다. 이것은 출란의 생김새 또 하나 그 습에 대한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한다. 어떻습니까? 또 반대 댓글을 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 계시죠? 그래서 저 댓글을 많이 기대할 것이고요. 뭐 어떤 분들은 뭐 또 연면시비 해놓고 휴지로 그 기부에 있는 물을 다 닦아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면 상관은 없겠죠.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저는 뭐 저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또 아예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를 왜 그런 수고를 드리느냐 하는 차원에서 오늘 관주하고 연면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